자, 이번 시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지정하고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자,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외택지. 공공택지, 외택지는 일반적으로 민간택지입니다. 민간택지는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의 가격 뭐 상승과 관련해서 뭐 우려주의거나 또는 뭐 주택가격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크게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지정하고 해제는 공공택지 외 택지와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지정하려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저히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현저히 높다는 것과 관련해서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또는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것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입니다. 이거는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자,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그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택 청약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 청약 경쟁률은 5대1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이제 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 청약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자,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 지정하고 지정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고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할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자, 공고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통보받은 시장구수구청장은 해당되는 카날에서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대상 지역이 분양가 상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여기,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 자, 이걸 같이 이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진행되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지역 지정을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 내용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사유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효로 지정했던 걸 해제해 줄 것. 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요청이 있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청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짜 40일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가 관련해서는 주택법에서 가격 산정과 관련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산정 기준은 택지비하고 건축비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가격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택지비와 관련해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이 되느냐,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이 되느냐. 자, 그래서 뭐 택지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공공택지일 때는 실질적으로 공급된 공급 가격에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가산한 금액으로 해서 택지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공택지 외 택지일 때는 감정평가한 가격을 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을 가산해서 택지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로 매입 비용 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을 때는 경매 공매 낙찰받은 가격 자체가 택지 가격 여기 해당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을 할 때는 그 매입한 가격이 각각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인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래 가액이 있으면 그와 같은 거래 가액에 각각 택지비로 해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자, 기본형 건축비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와 같은 기본형 건축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가산해서 건축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기본형 건축비와 관련해서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이외에 따로 별도로 기본형 건축비를 정하는 것. 자,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분양 가격의 공시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공공택지와 관련해서 분양가 공시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 보지 승인을 받았을 때, 이때 이제 사업 주체가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택지 외 택지, 즉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격 공시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시를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승인을 할 때, 승인 시에 각각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택지 성격에 따라 공시하는 주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격의 이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설치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게 되면 20일 이내에 시장구수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 주체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이제 시군구별로 해서 기본형 건축비에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형 건축비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게 원칙이고, 시장구수청장이 따로 정하는 게 가능하다 기대했는데, 이때 뭐 따로 산정해서 이제 고시를 할 때 해당되는 이제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에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가 관련해서 입주자가 일정 기간, 입주자가 최대 5년 이내에 범위에서 거주를 하도록 법에서 법률사항으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입주자가 5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거주해야 할 대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거주 의무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즉 세종시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입니다. 세종시에 뭐 일반 공무원한테 임대주택 등 관련해서 특별 공급했는데, 뭐 전매등에 이제 전매등 행위가 발견이 돼서 뭐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각각 뭐 거주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주택과 관련해서 각각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거주 의무 부과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주 의무 기간은 일단 수도권에서 이제 건설 공급되는 건 다시 공공택지냐, 공공택지 외택지냐, 그리고 인근주택의 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공급된 가격이 퍼센트 어느 정도에 되냐, 여기에 따라서 의무기간이 5년, 3년, 2년,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급된 건 3년으로,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공급된 건 2년으로 해서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분도 일단 정책적인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시험 이를 기준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거주 의무 5년, 3년, 2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거주 의무 대상과 관련해서 다른 주택으로 이주 등을 할 때는 해당되는 주택을 매입을 해줄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 자, 지금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자 8가지가 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 8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거주를 이전을 하고자 한다. 이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대상주택과 관련해서 매입할 걸, 매입해 줄 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입 신청이 있게 되면, 뭐, 주택공사는, 일반적으로, 뭐, 다른 위반 사실이 없으면 주택을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매입을 할 때 매입 가격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매입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입 비용은, 입주자가 이제 납부한 입주금하고, 여기 이제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여기 매입 비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상 주택을 자 취득한 걸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매입한 주택에 그 이후 입주한 입주자는 종전 입주자가 입주한 기간을 빼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입주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주 의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거주 실태 조사에서 나왔는데 이분도 뭐 세종시 거주와 관련해서 뭐 전매와 관련해서 위반 사실 뭐 이런 게 발견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뭐 거주 실태 조사 분이 최근에 새로 신설되고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토교통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주 의무자 또는 주택 공급받은 사람이 뭐 실제 거주한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 소속 공무원 하여금 주택에 출입해서 관련된 사항을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뭐 근거 규정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 있는 관련 내용 여러분도 교재 나 있는 거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 각각 이제 교재 있는 내용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투기 가열지구 지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투기 가열지구는, 자, 주택에 대해서, 자, 투기가 이제 승행하거나, 또는 투기가 승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가의 지구와 관련해서 지정 또는 지정했던 걸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고 차이점 투기가의 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는 시도지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투기가열지구와 관련해서도 뭐 지정 또는 해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 단위와 관련해서 최근에 간행돼서 약간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지정할 때 지역 단위는 시, 군, 구별로 해서 지정하거나 또는 이보다 세분해서 업이나 면 또는 동 그래서 읍면, 읍면동 지역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거나 또는 택지개발지구일 때는 택지개발지구 등에 해당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할 때 지정 단위를 또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내용은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내용이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정 대상 지역은 주택에 대한 뭐 투기가 승행하거나 승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가까이 이제 지정 대상 지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 법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초과하거나 구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은 10대 1을 초과하는 것.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공급이 위축이 되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감소했으니까 공급이 위축된 거고. 그다음 사업 계획 승인이나 건축 허가 실적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같은 경우가 공급 위축입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투기 또는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다 해서 나인데 세 가지 기준 나인데 세 가지 기준은 교재 나인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정하고 해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 도지사에 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이제 시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 의견과 관련해서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 도지사가 지정이나 해제를 할 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지정 또는 해제와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 협의하는 것. 자,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견 청취. 즉, 국토교통부 장관 할 때는 의견 청취고 시 도지사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주거청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 지정이나 해제 등을 하게 되면 관련된 내용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고된 내용은 관할 시장구속청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구속청장은 지정과 관련해서 통보가 있게 되면 관할 구역에서 사업 주체가 자 입주자 모집과 관련해서 공고를 할 때 자 투기 가해식으로 지정됐다는 내용 이걸 함께 공고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와 관련된 내용 그 부분 좀 관련된 내용 각각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기가해식으로 지정했다가,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지시 없이 투기가해지고 지정했던 걸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기가해지고, 지정과 관련해서 유지 여부. 자, 지정했던 걸 유지 여부 검토.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가해지고 지정했 때는 반기마다 자,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개정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1년에 매년 1년마다 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간이 개정이 돼서 반기마다 각각 이제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때 유지 사유가 없다. 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구속청장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 그 다음에 시장구속청장은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시도지사에게 각각 해제와 관련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해제와 관련해서 요청이 있게 되면 해제 요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다음 해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요청한 사람에게 해제 여부에 대한 결과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날짜 41, 이 부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하고 기간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가열 지역, 자, 위축 지역, 자,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됩니다. 그래서 투기와 관련해서 가열되거나 또는 공급과 관련해서 미공급,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위축 지역, 그래서 가열 지역하고 위축 지역 두 가지로 구분하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이나 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각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단위도 좀 전에 봤던 투기가열지구 지정 지역 단위하고 같습니다. 시, 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을 하되 택지개발지구 등일 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열 지역은 뭐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에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뭐 분양 등의 이제 여건 고려했을 때 뭐 해당되는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초과하는 지역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위축지역과 관련해서는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경우, 자, 그래서 뭐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즉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과 관련해서는 위축지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지정 절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지정했을 때는 지정된 내용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된 내용은 관할 시장구청장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각각 이제 같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자, 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자, 투기가열지구하고 마찬가지로 주기가 반기마다입니다. 그 반기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유지 여부 각각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유가 없으면 각각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제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해제 요청은 여기 투기가열지구 해제 요청 절차하고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제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40일 이내에 심의하고 결정해서 관련된 사항 각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일단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경우, 이때는 같은 사유로 해서 다시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와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 유지하기로 결정이 돼서 통보 왔다. 그럼 이때는 6개월 이내 기간은
같은 사유로 해서 다시 해제 요청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 6개월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대한 주택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업 주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내용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뭐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를 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60, 즉 30에서 60%에 해당되는 면적을 사업 주체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해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임대주택 건설해서 공급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인수 누가 하냐? 국토교통 장관 또는 시도이사, 그다음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자 인수할 수 있는 인수자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인수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인수자,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뭐 30호 이상의 주상복합 내용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해 줄 수가 있고, 완화된 용적률에 있어서 30%에서 6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그와 같은 비율의 면적을 사업 주체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대주택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의 선정했던 나인데, 임대주택 선정은 공개 추천 방식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급은 인수는 국토교통 장관, 시도이사,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각각 인수를 하고, 시도이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인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이 나있는데, 공급가격과 관련해서 주택 부분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따라서 각각 건축비로 하고,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 한 걸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주택과 관련된 공급 내용,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